아직도 매년 찾아오는 겨울, 매생이 굴곡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무조건 드세요. 미역보다 몇백 배는 더 좋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젠 정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맘때쯤 시장 마트에 가면 등장하는 이 재료, 바로 굴과 매생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 두 친구를 하나로 조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거냐면요, 매생이 굴국을 만들 겁니다. 이 매생이 굴국은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매년 겨울이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이 매생이의 효능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매년마다 이 음식을 꼭 먹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매생이와 비싸게 생긴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미역, 그 미역보다 이 매생이는요 몇십 배 또는 몇백 배나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고 면역력 향상,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특히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두세 배는 높아서 숙취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이 영상 이후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이 매생이를 한 번쯤은 꼭 먹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매생이와 굴은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끓여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매생이와 굴 넣고 뚝딱 끓이신 분들, 거기에 제가 꿀팁 두세 가지 더 드릴 거니까요, 영상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매생이는 어떤 매생이를 사오면 될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매생이를 딱 보시고요, 결도 쫙쫙, 색깔도 너무 예쁘고 뭐 부유물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매생이를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생이 굴국은요 너무 착한 요리입니다. 칼이 필요 없는 요리이거든요. 그리고 도마 또한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매생이가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주시고요, 굵은 소금 1000일염 한 큰술 딱 놔서 소금을 녹여 소금물로 만들어주세요.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에서 자란 재료들은 깨끗한 천일염을 넣어서 세척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매생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잘 녹이셨으면요 매생이를 툭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는 이 소금물에 10분간 담궈줄 건데요, 담근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잡아서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거 뭐 지금 제가 특별하게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살, 네, 손에 힘 많이 안 주고요, 살살 풀면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매생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 풀어져 있지요. 이렇게 소금물에 10분간 담궈주면은요, 이 매생이 사이사이에 했던 부유물은 위로 뜨게 됩니다. 자, 이대로 10분간 지켜볼게요. 자, 준비된 매생이는요, 매생이만 딱 집어들어서 채반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지그시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서 건져내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소금물에 얼마 안 되는 매생이 있죠, 저는 이거를 넣지 않고 버립니다. 왜냐면은 가벼운 부유물 또 바닥에 가라앉아 있겠죠. 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유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이 마지막에 남은 거는 버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일반 물에 그냥 풀어서 깨끗이 이렇게 돌려가며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10분 또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씻어서 이렇게 또 채반에 옮겨 담고, 이렇게 2-3회 정도 깨끗이 씻어주시면은요 매생이 세척하는 방법 끝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굴 세척법 알려드려 볼 텐데요, 다시 소금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구매해 오신 굴 딱 집어서 소금물에 모두 넣어주세요. 굴을 다룰 때는 정말 살살 다뤄줘야 굴이 멍이 들지 않고 또 터지지 않기 때문에 살살 굴려가며 씻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씻어주시다가 혹시 딱딱한 게 손에 닿는다 하시면은요 꼭 확인해서 제거를 해주세요. 굴에 붙어있는 이제 껍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은 물이 한번 나왔지요. 자, 물만 비우고 굴 한번 다시 세척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금물에 2회 정도 이렇게 한번 더 씻어주시면 되고요, 굴도 매생이와 마찬가지로 채반에 받쳐 준비해주세요. 요렇게요. 자, 이제 맛있게 굴국 끓여볼 텐데요, 그 전에 육수를 만들 겁니다. 물 1.5L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찬물인 상태지요. 자, 여기서 다시마 한 장만 똑 넣어서 넣는데요, 참, 다시마의 하얀 거 염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한 거 아니니까요. 찬물인 상태에서 꼭 넣어주시고 이제 불을 킵니다. 그리고 끓고 나서 5분 더 끓이고 다시마는 건져내어 주세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육수, 다시마 한 점만 넣어서 육수 만들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비록님, 매생이 굴국 육수 하면은요, 물을 넣기도 하고, 멸치, 표고, 다시마 등등 여러 가지 육수 내는 재료가 있는데, 왜 다시마만 넣어서 육수를 끓이시나요? 하실 텐데요. 제가 매생이 굴국을 다양하게 육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베스트였던 건 바로 이 다시마. 한 장 뚝 넣어준 겁니다. 채소나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육수를 끓였을 때 매생이 굴국을 딱 완성해서 먹어보면은요, 매생이와 굴의 그 맛의 향을 약간 헤쳐있다 이런 느낌 좀 강했어요. 이 두 개가 조화가 어우러져 그 나는 그 맛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료는 빼고 다시마 한 장만 딱 넣어서 했더니 정말 그 맛은 그대로 느껴지고 또 깊은 육수의 맛은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딱 이 느낌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다시마만 넣어서 한번 끓여보세요. 저 믿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룡 꿀팁 드릴 거예요. 딱 두 가지 넣을 겁니다. 이 하얀 가루 마트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짝 점성이 있는 액체 이거 두 개만 넣어주시면 굴국 정말 맛있습니다. 자, 5분간 끓였으면 다시마는 건져내어 주시고요. 육수는 잠시 뒤로 하고 프라이팬 하나 올려주세요. 자, 참기름 한 큰술을 팬에 둘러주시고요. 자, 참기름은 열에 금방 산패되어 버리면 건강에 안 좋죠. 자, 그래서 아주 약한 불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굴을 넣어 빠르게 한번 볶아내어 주세요. 자, 굴을 볶으실 때는 굴 위를 툭툭 치면서 미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치면서 볶아주셔야 굴에 멍이 들지 않고 굴이 터지지 않아 아주 탄력 있는 굴을 드실 수 있고요. 깔끔한 매생이 굴국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고 한 접시에 모두 따라 준비해 주시고요. 굴에서 나온 물 버리지 마세요. 이 액기스입니다.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다시 한번 약불 그리고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로 매생이를 넣어서 살짝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매생이도 이 굴 볶았던 팬에 한번 볶아줍니다. 자, 매생이를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매생이의 고소한 향이 배면서 비린내도 사라지고 향긋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쳐서 저는 매생이 굴국을 끓입니다. 자, 매생이 1-2분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끓였던 다시마 육수 올려주신 후에 매생이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때 이게 들어갑니다. 간마늘 반 큰술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지거든요. 반 큰술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5분간 끓여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매생이 국 나왔는데요. 이제 이곳에 이거를 넣어 간을 합니다. 국간장 두 큰술 넣어주세요. 앞에 볶아주었던 액기스, 굴 모두 넣어주세요. 이야, 정말 맛있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마트에서 판다는 이 하얀 가루는 도대체 무슨 가루일까요? 이걸 넣어주면 조금 더 되고 끈적이고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하얀 가루는 찹쌀가루 반 큰술입니다. 자, 여기에 찬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잘 개어주세요. 자, 이제는 찹쌀 물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생이 굴국은 보통 소금 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간장으로만 넣어서 간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색깔이 너무 검해지고 탁해지겠죠. 자, 그래서 국간장은 색감만 내어준다 해서 앞에 두 큰술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매생이와 굴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이 친구 참치액 한 큰술만 넣어주면은요, 간 아주 딱 맞으실 거고요. 맛 아주 끝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생이 굴국 끓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생이 굴국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했죠? 매생이와 굴 세척만 잘해주면 정말 뚝딱인 요리라고요. 그런데 건강에 좋은 효능은 이 구간이 아니라 이구간이라고요. 이 추운 날 따끈따끈한 매생이 입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녹아내리죠. 정말 끝내준다고요. 꼭 깨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춥다고 칼국수 끓여 드시는 분들 매생이 넣어보세요. 더 맛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굴 약한 불 참기름 살짝 해서 볶으면 탱글탱글한 고기굴 정말 식감도 좋고요. 딱 씹었을 때 탁 터지면서 익었지만 굴의 향과 맛이 그대로 나와서 또 다른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요. 자, 오늘 꿀팁
알려드렸죠? 육수는 다시마만, 국간장은 생내기, 간은 참치의 1큰술, 그리고 끝으로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찹쌀가루 반큰술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고 계시죠?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